어린이 여러분 안녕. 오늘도 데브라 선생님이 이 무서운 동물들의 이름을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배워볼 거예요. 우리 지난번 파충류의 영어 나라 동물들 이름 배워봤잖아요. 오늘은 또 다른 파충류를 배워볼 거예요. 우리는 이 친구도 악어, 이 친구도 악어. 그런데 영어 나라에서는 이 친구의 이름이 서로 다르대요. 어떻게 다른지 오늘 선생님하고 재미있게 배워봐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파충류 몇 개라 그랬죠? 파충류 세 개 사운드인데 영어 나라에서는 파충류를 두 개 사운드로 맞았어요. Reptile. 파충류를 영어 나라에서는 Reptile이라고 두 개의 사운드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친구 뭐예요? 악어. 두 개의 사운드죠. 악어. 근데 영어 나라에서는 세 개의 사운드를 한대요. 선생님 입 잘 볼게요. Crocodile. 한 번 더. Crocodile. 자, 악어를 영어 나라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한 번 더. Excellent, crocodile.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무섭기도 하지만 귀여운 꼬리가 딸랑딸랑딸랑딸랑. 맞아요. 요 부분의 꼬리가 딸랑딸랑 움직여서 우리는 방울처럼 한다고 방울뱀. 세 개의 사운드로 방울뱀이라고 그러죠. 영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사운드로 한대요. 선생님 입 잘 볼게요. Rattle snake. 우리 지난번에 뱀 snake 배웠죠? 앞에서 방울뱀 하니까 Rattle snake. 한 번 더 입 보여줄게요. 모양이 이렇게 해야 잘 보이겠군요, 여러분이. Rattlesnake. 방울뱀을 영어 나라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한 번 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작아서 보일래나? 이 친구의 이름은?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구아나. 세 개의 사운드를 하는데 영어 나라는 세 개의 사운드밖에 안 된대요. 선생님 입 보면 이구아나. 다시 한번 이구아나. 따라할 수 있겠어요? 이 이구아나를 영어 나라에서는 세 개의 사운드로 한 번 더.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둥둥둥둥 좀 무서운 친구죠. 오오오. 이 친구 이렇게 잡아야 여러분이 잘 보일까요? 우리는 이 친구를 악어 똑같이 하지만 영어 나라에서는 네 개의 사운드로 한대요. 선생님 입 잘 볼게요. Alligator. 한 번 더 보여줄게요. Alligator. 이 악어의 이름을 영어 나라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잘했어요. 그렇다면 이 악어와 그리고 이 악어의 차이가 뭘까요? 크로커다일이 조금 엘리게이터보다 몸집이 크대요. 그리고 크로커다일의 입모양은 V자로 입이 뾰족하대요. 그런데 엘리게이터는 크로커다일보다 몸집이 좀 작고 입이 둥글대요. 그런 차이가 있대요. 그 차이 알았어요? 자, 보면 크로커다일, 엘리게이터. 이제 두 개의 차이 잘 알겠죠? 그럼 마지막 랩타일 파충류는 누가 있을까? 선생님이 발음하기 힘들어하는 한국말로 할 때 도로뇽.
선생님이 이거 발음할 때 되게 어려웠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괜찮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도롱뇽. 어린이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훨씬 잘하네. 그러면 이 도롱뇽을 영어 나라에서는 네 개의 사운드가 돼요. 선생님이 잘 볼게요. 살라만더.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살라만더. 할 수 있겠어요? 도롱뇽을 영어 나라에서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게 파충류의 동물들의 영어 나라 이름 배워봤죠?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어 단어 갖고 어린이 여러분 만나러 올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다음에 있는 글자와 그림을 보면서 글자 하나씩 하는 finger reading 연습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See you soon! 어린이 여러분 안녕! 오늘도 에브라카 데브라 선생님이랑 공부한 파충류, 랩타일 천천히 한 개씩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글자 짚으면서 선생님 따라서 한 개씩 연습해 볼게요. Reptile, Crocodile, Rattlesnake, Iguana, Alligator, Salamander. 잘했어요. 이제는 선생님이 한국어로 할 테니까 여러분이 영어 나라의 단어로 천천히 finger reading 해볼까요? 파충류는 영어 나라에서 잘했어요, reptile. 악어는 영어 나라에서 crocodile. Excellent. 방울뱀은 영어 나라에서 rattlesnake. 너무 잘했어요. 이구아나는 영어 나라에서 iguana. Excellent. 또 다른 악어의 이름은 alligator. 너무 잘했어요. 도롱뇽. 영어 나라에서는 그렇죠. Salamander. 너무 잘했어요. 이제 천천히 선생님 한번 finger reading 하는 거 따라 해보고 끝낼 거예요. Reptile, Crocodile, Rattlesnake, Iguana, Alligator, Salamander. 너무 잘했어요. 에브라카데브라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그때까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 See you soon.